그 삼고사가 북방구 문명 진리의 중심에 있다고 여러분들 보고 말씀드렸죠? 그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다음 계속해서 누가 읽어주세요. 제가 읽습니다. 옛글에 말한다. 파나루산 밑에 한님의 나라가 있으니 천의 동쪽의 땅이다. 파나루의 나라라고도 하는데 그 땅이 넓고 남북이 5만리요 동서가 2만여리니 통틀어 말하면 흥국이요 달라서 말하면 비리국, 양문국, 구막한국, 후다천국, 일군국, 우루국 혹은 필라국, 객현한국, 부모액국, 내부여국 혹은 산악아국, 선비국, 22국이 합해서 12국이다. 천에는 지금 북해라 한다. 7세에 전하여 연면 3301년 혹은 63182년이라고 하는데 어느 것이 맞는 말인지 알 수가 없다. 기록 내용 중 천해를 북해라 이름한 뜻은 삼성기 전상편 흑수로 미워볼 때 오행에 있어서 북수는 흙을 뜻하는 것이다. 이로써 볼 때 흑수를 북해로 이름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여기서 잠깐 여기서 우리 학자들이 이런 그 저 진리를 풀어서 쓴 글인 줄도 모르고 북해라 그러니까 막 바이카로다 이렇게 돼있네. 그럼 그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북해는 북쪽에 있는 바다 북해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북쪽을 오행에서는 흙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흑해가 바로 이 북해다 이 말이죠. 예, 계속해서 읽었어요. 양문국은 간센보살님의 후손들인 후려적이 세운 오늘날의 티벳 지방의 국가이며 부다천국은 오늘날의 캄차카 반도이며 우루국이 우루문명권이며 내부여국이 오늘날의 인도이다. 산악아국이 이집트이며 수밀이국이 슈메르 문명권이다. 기록에 드러나는 남북이 5만리요 동서가 2만리라고 표현된 영역이 인류 북방구 문명계에서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과 창조주 부처님들께서 인간들을 교화한 영역이 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BC 2333년 하느님들의 교화기간이 끝이 나고 잠깐 여기서 동서가 5만리 2만리 남한리 남북이 오말리라는 이것은 통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인류 북방구 문명이 시작이 되고 난 뒤에 교화를 한 영역이 그렇다 이 말이. 그래서 하느님들께서 교화를 하신 기간까지 교화 기간까지는 그 저 통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화의 기간이라고 한다. 라는 걸 머릿속에 항상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으세요. 대성문수 부사님께서 구신으로 단군 남궁으로 이름하시고 중원대륙의 신장부인 양자강 일대에서 고조선을 세우시고 막한 지난 고난의 삼한의 체제를 갖추시고 구원을 승계하시게 된다. 이후 고조선은 우주관의 대신선보살님들에 의해 통치되면서 47대 고열과 당군님을 끝으로 BC 잠깐 여기에서 통치 개념이 시작이 되는 때가 당군들 다스림 때부터이다. 이때서부터 국경 개념이 도입이 돼가지고 니 나라 내 나라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 이전에도 그 뭐 국경 개념이 있긴 있었으나 뭐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지키진 건 아니고 통치 차원이 시작이 된 것이 당군 때부터다. 그 당군의 초대 당군 왕검이 바로 문수사리의 후신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예, 계속 읽어보세요. 이후 고조선은 우주관의 대신선보살님들에 의해 통치되면서 47대 고열과 당군님을 끝으로 BC 238년
고조선의 통치 시대를 끝내고 그 주력 세력들은 한반도로 들어와 다시 사만을 세우게 되는 것이다. 고조선의 구한의 체계는 BC 2000년경부터 시작된 민족 대이동과 민족 간의 갈등으로 사실상 명목뿐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당국민들의 통치 이후의 기록들은 통치 차원의 기록들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말씀만 드리고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겠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지상에 남은 인류 북방구 문명기의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과 창조주 부처님들의 자취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문제는 고조선이 세워진 곳은 중원 대륙의 심장부인 양자강 일대이며 고조선의 통치 영역이 중원 대륙이었으며 중원 대륙에서는 고조선의 문명이 있었지 황하 문명 따위는 거짓으로 조작된 없었던 문명임을 부처님들께서도 확인하여 주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며 다부불과 다부불께서 이끄시던 스키타이 무리들에 의해 교화된 유럽인 중 다북의 직속 부손들의 부손이 옅은 황금색 피부에 갈색 머리와 푸른 눈동자를 가진 것이 특징이며 스키타이 무리들에 의해 교화된 인간들이 검은 머리나 회색빛 머리를 가지고 전쟁을 할 때는 황석불처를 뿔달린 투구를 쓰고 전쟁을 하는 바이킹족이 대표적인 예이며 유럽인들이 자랑하는 유명한 고전인 에다와 오늘날 영국의 스톤헤지가 그 자취가 된다. 자, 여기서 스키타이가 교화한 무리들이 하나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전쟁을 할 때 병사들이 전부 다 투구에 뿔을 달고 뿔 달린 투구를 쓰고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킹도 그 뿔 달린 투구로 쓰고 배를 가지고 전쟁을 하고 망했는데 그것이 하나의 스키타이가 교화한 자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자치는. 그래서 그 더더구나 다보 부처님과 스키타이 교화된 스키타이가 출발로 한 지점이 어디냐면 바로 터키입니다. 터키 있는 쪽이 우랄이 있는 쪽에서 그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기록 중에서 우리 한국에 지금 우리나라에 천부경이 있듯이 저 이집트에서는 사자의 서가 있고 인도에서는 베다와 우파니샤드가 있다. 이와 같이 유럽에서도 아주 기가 막히는 고전이 하나가 있는 것이 그 에다입니다. 에다. 이 에다를 그 유명하다고 하는 프랑스나 뭐 영국이나 기라스 같은 대학에서 하나도 해석도 한 점도 못하고 있더라 이 말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게 되네. 그 에다 내용을 풀어보면은 내가 천부경 내용이나 베다 내용이나 비슷비슷합니다. 그것이 자치이다 이 말이죠. 또 저 영국에 가면 스톤헨지 있죠. 스톤헨지가 그 스키타이 무리들이 교화로 들어간 흔적이 그런 스톤헨지다 하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인지하는 바로 아세요. 에다가 게르만 민족 신화죠. 에다. 에다가 게르만 민족 신화인데 이때까지 감찰지가 있다가 16세기에 어느 신부의 손에 의해가지고 살짝 전해져가지고 세간에 전해 내려온 것이 지금 상당히 정리가 되어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네, 게르만 민족 구마성입니다. 또 자, 지상에서의 불법 파괴의 원인 이후 한국의 다스림은 한웅들께서 지도자가 되시어 한반도 내 구속기인들을 신속기인으로 전환케 하고 농경사회를 열게 한 후 그 교화의 축을 신시를 세워 옮기면서 배달국 경계를 향해 교화의 폭을 넓히게 된다. 이러한 배달국에서 한국으로 교화의 축을 옮기기 바로 직전에 아사선인은 방고라 이름하고 야외신의 전신은 공공이라 이름하여 인간 지도자로서 첫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이들 두 분은 리그 베다에서도 설명되었듯이 우주적 쌍둥이 형제들입니다. 이들 형제가 그 첫 모습을 드러낸 장면을 한민족 상고사가 기록된 한단국이 삼성기 전합편에 기록된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다.
때에 방문하는 이가 있어 귀한 술법을 즐기며 길을 나누어 살기를 청하니 이를 허락하였다. 이어 방문은 재물과 보화를 싣고 십간, 십이기, 신장들을 거느리고 동공, 유소, 유묘, 유수 등과 함께 삼위산 라인 동굴에 이르러 군주가 되니 이를 재견이라 이르고 그를 방보가한이라 했다. 상기 기록에서 방보와 공공의 아테나 신의 정신과 야외 신의 정신 중 하나의 이름이 드러난 명확한 증거 기록이 십간, 십이기 신장들을 이끌고 있다. 십간, 십이기 신장들을 이끌고는 십간, 십이기 신장들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십간은 태양성의 작용을 음양으로 나누어 12등분 한 것이며 12기는 땅을 12등분 한 것이다. 그러면 십간의 신장들을 거느린 분은 태양성을 복궁으로 하는 태양성을 복궁으로 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하고 12기 신장들을 거느려야 하는 분은 지혜의 별을 가진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들 태양계에 있어서 태양성은 요사나무로의 복궁이며 우리들의 지구는 문수사리보살의 복궁이다. 그렇다면 십간의 태양성의 주인공은 때에 가스성 태양성을 복궁으로 한 야해신의 전신인 공궁밖에 없으며 땅의 주인공은 천왕궁을 복궁으로 한 천왕성을 복궁으로 한 아테나신의 전신인 방고밖에 없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러한 야해신이 그의 가스성 태양성 입장을 지상에서 가짜 하나님 행사를 하면서 구약 신명기 4장 13, 1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밝히면서 스스로가 소멸하는 가스성 태양성의 주인공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파미르 고원을 출발하신 하나님들께서는 한반도에서 한국을 세우신 후 신실을 만들어 도바의 축을 옮기면서 중원대륙으로 나아가는 서린 정책을 취하였고 때에 지금의 동항지방에 자리하였던 방구와 공공과 유소, 유묘, 유수 세 분 등은 중원대륙을 향해 동진을 하게 된 것이다. 서진 정책을 취하던 한국의 한웅들께서는 한반도의 구속기인들을 모두 교화한 후 5대 태호의 한웅님 때에는 그 거점을 산동반도까지 진출하였으니 기록상 드러나고 10대 갈고 한웅님 때에는 중원대륙의 심장부인 양자강 일대까지 진출하셨음이 드러나고 있다. 한편 동진을 계속하는 방고와 공공과 유소, 유무, 유수 등 세 성인의 구전들 간에는 심한 갈등이 있었음이 드러난다. 즉 유소, 유모, 유수 세 성인은 가늠불교의 승자들로서 한민족의 이름인 끌어적의 조상들이 되신다. 이러한 세 분의 구전들을 뱀족, 사나운 호랑족, 호랑이족이라 불리는 방고와 공공의 구전들이 사나운 성정으로 도둑질과 약탈을 일삼는 가운데 중원대로 서쪽 지방까지 진출하였을 때는 그 갈등의 골이 심각해서 사나운 호랑이족들과 뱀족을 사회 밖으로 내쫓는 일이 발생을 한다. 이때가 관세보살께서 문제 신동이라 이름하고 그래적을 지도자로 계실 때이다. 이때 주력 세력은 사회적과 그래적이 얼마 전에 지난번 강의 때 요한 문명 가는 거 요한 문명 해가지고 테레비 예. 방영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때 주력 세력은 사회 밖으로 쫓겨갔으나 많은 수의 뱀족들과 사나운 호랑이족들은 산속으로 숨어들어 사악족들이 된 것이다. 이후 연재신동은 한국의 10대 갈고한웅님과 경계선 확정회담을 하시는 기록이 전하여져 온다. 이와 같은 방구와 공고의 우선인 뱀족과 사나운 호랑이족 주력 세력들의 사회 바깥으로 추방한 사건이 지상에서 불법 파괴의 근본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나운 호랑이족들을 사회 밖으로 내쫓을 수 있었던 것은 한웅 다스림이 일국 3체제 사회에는 항상 기마군단이 존재하였으며 후원의 체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으며 이때 쫓겨난 사나운 호랑이족들이 크레타성으로 들어가서 세운 문명이 크레타 문명이다. 때문에 이때의 장면을 인간 세상에 나오지 말아야서 했던 그리스 신화에서는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것이다. 이후 산속으로 숨어들었던 방구와 공포의 후손들이 다시 결집을 하여 불어적을 괴롭힐 때 다시 관세보살님께서 한국의 15대 좌우지 한웅님으로 다시 오시어 그린 유명한 전투가 탕록 전투인 것이다. 이후 그들의 세력이 점차 커질수록 불어적의 일부는 티벳으로 일부는 초원부대를 거쳐 동쪽으로 밀려나고 이로써 산악족들인
헌부의 무리가 점차 강성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분명히 합시다. 오늘날 한족이라고 하는 분들은 바로 방고와 공공의 후손들하고, 어? 그 다음에 청간파군의 후손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청간파군의 후손이 주나라를 얘기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나라 무왕이 청간파군의 동생이 애호가, 어? 무왕으로 왔으니까. 그래서 크게 나누어서 방고의 후손과 공공의 후손과 청간파군의 후손 셋이 모여서 하나를 이룬 것이 오늘날의 한족이다. 한데 아까 BC 4000년에 대달국에서 한반도로 하느님들께서 101년에 대장제 끝에 한반도로 들어온다고 밝혔지 않습니까? 어? 한반도로 들어와서 한반도 내에 있는 곤족들을 교화를 시키고 농경사회를 열개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신시를 세워가면서 중원대로 인간 교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 한옥님 때는 한 신시에 머물다가 다음 한옥은 다음 또 신시를 열고 이런 식으로 자꾸 선진정책을 펴는데 선진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배달국에서 왔으니까 배달국으로 향해서 가면서 인간 교화를 한다 이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인간 교화를 했는데 마침 이때 배달국에서 한반도로 한옥님네들을 출발을 할 때 나누 살기를 청했던 자가 누구냐? 그 방고와 공공이다 이 말이죠. 여기다가 유묘, 유수 이 세 분은 다 구례족의 조상들입니다. 유묘, 유수 또 한 번 있죠? 유소 세 분은 구례족의 조상들이에요. 그래 너희는 동쪽에서부터 살아 했을 때에 나라 이름이 재견이고 재견은 그 끊자 보세요. 재견이고 어? 그게 왕이 된 자가 방거다 이 말이죠. 그래 방거도 많은 후손을 남깁니다. 공공하고 후손을 남겨가지고 이번 애들은 동진정책을 하고 거기서 라림동굴을 얻거든. 그래가지고 한민족 조상이신 그 10대 갈고하는 때는 양자왕까지 들어와가 계실 텐데 이때 이미 도남지방에서도 많은 후손을 낳아가지고 어디까지 진출을 했느냐 하면 중국 화북지방까지는 전부 다 진출을 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때에 방고와 공공의 후손들과 구례족과의 많은 갈등이 생겼다. 생긴 그 덕분에 염제신농하고 갈고 한웅 회담 국경회담 이전에 이미 결정이 돼가지고 방고와 공공 후손을 사회 밖으로 내쫓는 일이 생깁니다. 그게 역사 기록에도 한민족 상고사 기록에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쫓는데 내쫓을 수 있었던 것은 중원대륙 서쪽 끝지방에서 저 지중해 크레타 섬 있는 데까지 내쫓을 수 있었던 것도 한웅교화의 구안이 있었고 거기에서 치안을 담당하고 연락을 담당하고 했던 스키타의 기마 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나 그렇게 이동을 하는 동안에 도망을 막 산쪽으로 도망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해가지고 그 도망한 자들을 흥구라 그래. 흥구. 거기에서 나온 게 황제 저거는 은은이라고 하는데 황제의 은은은 그저 황제가 될 수 없는 사람인데 누르 황제로 써가지고 황제 해가지고 황제 은은이라 이랬는데 그분은 공손 은은임이 바뀌었던 것이에요. 원래 본명 공손 은은임. 공손 은은도 저거 애미 애비는 전부 다 크레타로 쫓기 나갔다. 나간 사람이에요. 그래 크레타에 들어가 온전하게 쫓기 나간 방고의 후손들은 그좀 크레타로 쫓겨나가 혼나 크레타 묻는데 이렇게 해서나 와 크레타로 쫓겨나가느냐 그게 또 요한계시록에서 페르시아하고 지중해 연안 일대를 교환 분들이 다 누구냐
지인의 칠성의 불보살님들이다. 아시겠습니까? 지인의 칠성의 불보살님들이 되다 보니 항상 요 방거와 공공의 무리들은 지인의 칠성을 따라다니는 비유를 하면은 말과 망아지 신세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말들이 거기서 잔다 교화를 하고 그러시 망아지를 그 옆으로 갔죠. 쫓아온다고 쫓아온 것이 내가 그랬다스므로 쫓아온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랬다스에 들어가기로는 극히 일부가 들어갔고 그 중간에 전부 다 도망을 해서 산속으로 다 숨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숨어가지고 뒷날 다시 결집을 해가지고 말이죠. 그 저 반응년들 다시는 교화하는 좋은 대륙에 난동을 지키고 한 것이 대표적인 것이 그 자오지 하느님께서 그 헝그무리하고 전쟁을 일으킨 탕록전쟁이에요. 탕록전쟁. 그때만 해도 이제 상당히 자들도 이제 추방을 당하고 일하는 과정에서 전쟁을 하는 데는 막 그 사람들이 아주 전쟁하는데 일각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를 하게 한족이 지도자가 누가 되든지 간에 이러한 과거사가 있기 때문에 한민족을 제청민으로 전락을 시키려고 하고 어쨌든 간에 지상에서 쓸어 없애보려고 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역사 날 줄 아는 법 어쩌는 줄 압니까? 오늘 내가 역사서 한 것은 안 하고 죽었다. 그 다음에 100년 후에 또 누가 거짓을 한다면 자꾸 하다 보면은 한 5,600년 지나나서 아 그것이 사실이 되어버린다. 이런 식으로도 그 사람들 역사 말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헌구의 머리가 나중에는 고조선의 일원도 되는데 고조선의 일원도 됩니다. 가들이 주로 공공의 후손들이 산속으로 많이 들어가가지고 뒷날 중국으로 중원대륙으로 다시 들어오고 또 광고의 후손들도 많이 다시 중원대륙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전쟁을 하고 일하는데 그 대표적인 나라가 주나라 아시지? 주나라 주문왕 어? 문왕팔계라고 하는데 말이 시작되 없는 데를 가지고 문왕팔계라고 하고 여자가 세운 주나라부터가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고조선이 생겨지고 난 뒤에 약 1000년 내지 1300년은 좋은 대륙이 한민족의 땅으로서 말이죠. 굉장히 평온했다. 나름대로 힘이 막강했습니다. 하나 1000년이 좀 지나고 난 뒤부터는 결과적으로 제후국이 힘이 세지고 제후국 중에서 하나 주나라가 독보적으로 튀어나옵니다. 한민족 역사 말사를 최고로 많이 한 나라가 그 주나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의도적으로. 그래, 이자들이 이제 그렇게 역사 날조를 하고 그런 과거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듣기 위해서 한민족 역사도 날조를 하고 진리의 중심에 있는 한민족 삼고사도 차단간에 음세를 하더라고. 심지어 당나라 때 시작을 한 것이 부처님 경전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전부 다 삭제하는 의미가 불법하게 큰 원인이 되었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제일 큰 원인은 부처님 멸 후에 굴레의 결집으로부터 중원대륙으로 불교가 들어오면서부터 불법이 이미 파괴된 불법이 들어와요. 들어오나 들어온 그 불법에서 더 파괴를 철두철미하게 시킨 나라가 당나라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당나라고 척척무고 현장 같은 놈이고 그래요. 그 다음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얘기할 겁니다. 이러한 기록이 들어있는 한민족 상고사 기록은 지상에서 진리의 기품에 있음을 모든 부처님들께서 확인해 주신 기록들이다. 다음으로 한국의 10대 갈고하는 BC 3071대에 양자강 일대까지 진출하였음을 알리는 기록을 소개하는 다음과 같다. 원컨대 한굴에 함께 사는 저희들을 위하여 불 하나를 내려주시고 신계의 무리로 받아주옵소서 하니
하느님이 이를 허락하시고 저들을 받아들여 아들을 낳고 산업을 하게 갖게 하였다. 그러나 건물이는 끝내 그 성질을 고치지 못함으로 이를 사회로 내쫓았다. 그 건물이가 방과의 우선입니다. 방과 공공의 우선들이. 예. 한족의 일어남이 이렇게 하여 시작이 되었다. 이에 알고 하느님이 나서서 영재 신동을 나라와 땅의 경계를 정했다. 또 몇 대를 지나서 좌우지 하느님이 나셨는데 예. 여기 잠깐 갈고하노하고 염제신동하고 염제신동이라고 요한문명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구례족이라고 하는 걸 아시죠? 그 해담을 하기 직전에 사회 밖으로 내 쫓김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중에서 방과의 후손은 그래도 크레타 성까지 고스란히 그 최고 지도자급들은 거의 쫓겨갔으나 공공의 후손은 전혀 쫓겨간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산속으로 숨어들어가지고 나중에 다 나와가지고 흥구의 무리가 되었는데 이 흥구의 무리가 자연적으로 또 그 구려족들하고 첫 번에 나라가 같이 시작이 되었다 보니까 구려족은 뒤에 영대신동이 나라로 이렇게 갈라져 갔으나 항상 이 사나운 호랑이족, 뱀족 이 사람들은 말이지 남은 걸 뺏어가지고 남은 걸 뺏는 걸 좋아한다 이 말이지 약탈이나 하고 아시겠어요?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쫓겨가고 난 뒤도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니까 염제신동하고 갈고하느님하고 국경의 회담을 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중요한데 이런 말이죠. 아까 말했던 방거의 후손과 공공의 후손과 청나파군의 후손 셋이 한족이고 한민족 한옥님들께서 신시를 이동을 하면서 계속 교화를 한 사람들 이 사람 다들 한민족들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 한족의 동화가 돼가지고 전부 다 전부 다 한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문제가 한족이라 이러는데 얼마 전에 현재 중국에 무슨 큰 말썽이 일어났을 때 보니까 상해파하고 이쪽 산동성하고가 딱 대립이 되더라. 아시겠습니까? 아 이거를 보고 그래도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한족이라고 했으나 그 뿌리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한 나라를 이루고 살기 때문에 같이 손잡고 살고 한족이라 하나 중요한 문제에서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구나라는 걸 소연이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중국 대륙의 중국 사람들이라고 해서 전부 나를 그 한족으로 일보면 안 됩니다. 한족의 정통 한족이 방고의 후손과 공공의 후손과 청간파군의 후손이다. 아시겠습니까? 당나라가 청간파군의 후손이 나라라요. 그 저 역사 문제 더 얘기를 하다 보면 더 민감한 문제니까 이 정도로 듣고 나머지 그 기록상으로는 서성하게 밖에 나서 더 읽어보세요. 이에 갈고 하느님이 나서서 영재 신농의 나라와 땅의 경계를 정했다라는 제목이 이미 10대 갈고 하는데에 교화의 축을 양자간 밀대로 양자간 중심부까지 10대 갈고 하는 데까지 들어가 있었는데 뭘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요한 문명이라고 하는 게 그 저 구례족의 영재 신농의 나라 구례족 문명이 전부 다 유족으로 드러나니까 자들이 급하거든. 현재 중국 사람들이 급하다고 하니까 저들은 황제를 중심해 가지고 나라가 되었다 이래. 이제 와가지고 그 황제가 누구냐? 황제 황이 흰백의 제왕백 황제 이분들이 전부 다 한옥님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이제 한옥님들을 저거 들고 나온 말이다. 그러나 이 나라에는 한당고기 기록들이 한옥님들의 이름도 차차게 내가 그 역사 기록들이 지금 내가 삼성기 전삼편 전하편 인용을 해가 여러분들 보고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지금 와서 요한 문명이 나로 드러나니까 저거는 이름을 요한 문명이라고 붙이는 않고 그 영재 신명이 나라 한다는 말이 저거는 이제 그 방과 공공 이름 드러낼 수 없게 되어 있거든. 드러내려 그러니 탐록 전투 같은 게 치우쳐나가고 싸움하던 장면이 막 나오고 이렇다고 역사 이런 것도 빠져있거든. 저거로 일일이 다 고치려고 그러는 것도 아무리 늘은 중국 사회지만 저 고쳐집니까? 안 됩니다. 이제 저거가 손을 떠내야 되는데 들지는 안 하고 저거는 한계 중심으로 나라가 됐다. 그 한계들이 누군데? 저보다 한국이고 한민족 교사들인데 불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할 건 해야 돼. 이제 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거는 황제 중심으로 나라가 만들어져 나왔다. 황제 좋아하고 황제 헌은이라고 할 때는 저거가 말하는 누룩한자 황제 헌은을 정면으로 저거 입으로 이제 부정을 하는 시절이 지금 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황제 내경 같은 거 저거 고쳐가지고 글자 몇 자 고쳐가 전부 다 저거 거라해난 저거 자체를 거짓말을 된다. 이 지상에서 최고 거짓말을 잘하는 민족이 바로 광고 구성공하고 공공 구성공.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 그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그것이 본업이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네. 네, 다음 계속 읽으세요. 교화의 축을 양자가 밀대로 하셨으니 드러나는 겁니다. 가렴치한 도둑근성으로 거짓을 일삼는 저들무리가 영재 신명을 저들의 사망 중에 한 분이라고 떠벌리는 허구성을 밝히는 바이며 영재 신명이 또 다른 간생부살림의 때에 따른 이름이며 이후 또다시 14대 좌우지하는 치우로 오신 동일신으로 부처의 지위에 계실 때를 가는 무리라고 한다. 이러한 영재 신명을 주신으로 오신 14대 좌우지 하느님이신 치우천왕이 산속으로 도망가서 숨어사는 무리들인 헌구와 헌구의 무리들이 유소, 유모, 유수 등 가늠불교의 세 성인의 우선인 요족으로 불리는 구려족을 난폭한 성정으로 늘 괴롭힘으로 14대 좌우지 하느님으로 오셨을 때 헌구의 무리들 징벌 전쟁이 탕록전투인 것이다. 이때 그들이 말하는 황제 헌헌이란 분은 공성 헌헌으로도 황제가 될 수 없는 분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10대 갈고 한옥님과 영재 신명 사이에서 나라의 경계를 지은 경계 지점이 중국 역사학자인 왕동룡의 중국 민족사에 기록된 기록을 한방국위를 번역하여 주의하신 임승국 교수님께서 소개하신 내용을 재차 소개하여 드림으로써 그 경계를 가늠하실 것이다. 4000년 전 현재의 호국, 호남, 방세 등지는 이미 요족이 점령하여 있었고 중국에 한족이 들어오게 된 후에 사천 이들과 접촉가 되었으며 이 민족 나라 이름이 구려이며 국민은 치우이다. 이 내용에서 드러나듯이 치우천왕 후손인 가늠불교의 구려족이 살던 곳이 현재의 호국, 호남, 방서 이미 밝혀지는 것이다. 그러면 치우천왕님의 전신이신 문제 신용을 따라 역시 같은 경계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10대 갈고 하느님께서 인간 교화를 펼치신 곳이 황하강과 양자강 일대였음이 밝혀지는 사실이 아닌가. 이러한 불어족이 한민족을 이뤄서 가늠불교임을 감안할 때 하느님께서 다스린 한국의 무대가 중원대륙이 명확함이 밝혀지는 것이다. 한반도부터 중원대륙 모두가 한민족 다스림의 한국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며 한국 내에서 신시의 이동이 교화의 축을 옮기는 수단이었음도 분명히 한다. 10대 갈고 하느님 BC 3071년과 간생보살님인 영재신명과 나라의 경계를 합정짓는 해악이 있게 된 의미를 말씀드려야겠다. 전장에서 소개한 방구와 공공이 나누어 살기를 청하는 기록을 보셨을 것이다. 이때 가늠불교의 새 성인이신 유소, 유묘, 유수를 기억하실 것이다. 즉 방구와 공공의 구성이 뱀족과 사나운 호랑이 중이며 유소, 유묘, 유수의 구성이 요족인 구려족인 것이다. 이들 사나운 호랑이족과 구려족은 함께 살면서 도남지방으로부터 점차 동진하면서 그 세력을 키워가는 과정에서 뱀족과 사나운 호랑이족의 난폭한 승등이 자연히 구려족을 괴롭히게 됩니다.
이러한 괴롭힘이 원인이 되어 10대 칼고 하느님 이전 9대 양 하느님 BC 3167 7세 끝부분에 연재 신동이신 간생보살님의 청에 의해 뱀족과 산하 고랑이족 지도자 및 남포간 성전을 가진 그의 무리들을 사회 밖으로 내쫓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때 상당수의 반부와 공공의 후손은 산속으로 숨어들어가야 된다. 이러한 산속으로 숨어든 무리를 헌부라고 하는 것이며 이러한 헌부의 무리 지도자의 명칭을 헌원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들이 내쫓김을 당한 것도 후려적이 되던 현재 중국의 호남, 북북, 강서지방으로서 이들은 사회 밖의 크레타 성문을 지킬 때까지 무리를 이탈하여 곳곳에 산악 그대로 피신하였음을 빗자에서 문명권 신화 속의 진리, 숨겨진 진리 때문에 상세하게 발표를 한 적이 있다. 이때 지도자로서 반부계는 크레타까지 순수히 따라간 편이나 공공계는 산악지방으로 대부분 피신한 결과 이 사건 이후 중원대로 곳곳에서 시간 차이를 두고 공공이 출연하게 된 원인이 되며 반고나 공공 모두가 신인들임을 염두에 두셔야 이해가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사건 기록이 삼성기 전화기편에 소개된 기록이며 이후 10대 하느님과 염재신용의 기록 공개를 확정짓는 폐합이 열리게 된 것이다. 이로써 빛나고 꽃 피워졌던 크레타 문명이 그의 손에 일어났음을 분명히 한다. 이때 반고의 이름이 아테네가 된 것이다. 때문에 그리스 신화에서도 그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반고와 공공의 구성 유력 세력들을 사회 밖으로 내서 쫓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 아라비아 반도와 지중해 해안은 지휘의 칠성을 법궁을 하셨던 불구사님들께서 인간 교화를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주 안에서 천마의 길이 일사의 길과 동행하는 마하제의 길이 있기 때문에 이 이치를 따라 지휘의 칠성 불구사들이 교화하시는 장소로 쫓아낸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이후 신들의 전쟁 때 일부 불소사님께서 마왕 세력과 동조하여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 권위에 도전하는 우주 구테러 뜻탈을 느낀 또 하나의 배경이 된 것이다. 이상의 설명 내용이 지상에서 강구와 공공 등이 신들의 전쟁을 핵체하게 된 또 하나의 원인이 된 것이다. 이렇듯 한국과 메달국과 한반도로 이동하는 101년간 각 3301년은 삼천궁과 천일궁에서 내려오신 7궁의 부처님들께서 7한륜으로 이름하시고 인간들을 교화하신 기간이며 한국 BC 3898년부터 BC 2381년까지 1565년 동안 18분의 천도주 부처님께서 한옥으로 이름하시고 인간 육신을 가진 지도자로 계시면서 인간들을 교화하신 기간이 된다. 이러한 한옥님들 중 초대 거발한 한옥님이 때에 따라 놔두신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이시며 2대 거불리 하느님이 노상아부이시며 5대 태호의 하느님이 다보부이시며 6대 바이발 하느님이 인정부이시며 14대 좌우지 하느님이 가능부이시다. 이렇듯 이거는 전부 다들 그 하느님들이 18분인데 18분 내가 다 밝혀드리면 좋겠으나 내가 선생님 자신있게 밝힐 수 있는 부분만 해놔놔서 그랬는데 나머지들도 다들 그 창조주 부처님들이십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예. 계속 하세요. 이렇듯 18분의 한옥님들은 알파와 오메가로 인정한 창조주의 수준 19수를 가진 창조주 부처님으로 이름하시는 위대한 분들이십니다. 이렇듯 엄청난 가계를 가진 민족이 한민족입니다. 불법파괴의 원인 정리. 지금까지 상세히 설명된 불법파괴의 원인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개천이든 진명궁과 진명궁 작용에 의한 다섯 기초원수와 복합원수와 이로 인한 물질의 합성기에 발생한 1-1 진화의 길과 1-2 진화의 길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한 1-2 진화의 길을 따르는 무리의 탄생이 첫째 원인이 되며 2. 천일궁에서의 1-2 진화의 길을 따르는 아이 중심들의 반란으로 인한 아미타불의 시해 사건과 4.3.4 중궁도 성단을 탈취한 사건으로 인한 인증으로 우주의 문이신 안생보살님의 또한 반란과 백성들에 대한 2차 죽임인 영원 죽임을 당한 사건이 두 번째 원인이 된다. 3. 천일 우주에서 악의 세력 근절을 위한 목적으로 노바라불께서 1-2 진화의 길을 건넌 아사스님의 중심인 아이와 야외신의 중심인
브리트라가 만든 중국을 파괴한 것이 세 번째 원인이 되며, 4. 지상에서 강구와 공공을 무선 민족 주역 세력들을 현재의 중국 호북 호남 강서 지방으로부터 창조의 부처님들이신 한옥님들께서 사회 바깥으로 추방한 사건이 네 번째 근본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상의 근본 원인이 원인이 되어 이후 신들의 진전과 함께 1-2 진화를 하는 독가가 있는 데 의해 불법 파괴의 실상이 전개된 것이다. 자, 불법 파괴의 원인을 크게 잡아서 그게 다섯 가지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으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하고도 말이죠. 지금 그 저 정치하시는 분들이 물론 잘 아시겠지만 저 중국 대륙 믿어서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저 나라가. 그 정신들 차려야 돼요. 하나, 이제 뭐 지국에 인간이 거주하고 있을 시간도 뭐 그리 크게 많지는 않은데 크게 걱정은 안 하나. 한민족 자체는 위대한 민족이에요. 왜 위대하냐? 그 조상물들이 전부 다 부처님들이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민족 한반도로 다 들어오게 되는데 나중에 제일 처음 그 염제신동의 나라가 구려족이 강원도까지 영향이 미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요한문명 프로그램 보셨습니까? 한번 보세요. 구려족이 그랬죠. 구려족 앞에 제일 처음 한민족 중에서 교화된 분들이 스기타이. 스기타이가 한반도에 들어오게 되는 장면이 얼마 전에 KBS에서 방영을 해가지고 신라에 자리한 분들이 전부 다 죽은 대륙에서 너무 스기타이라고 드라마에서 엮여가지고 세상에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스기타이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스기타이가 들어오고 난 뒤에 곧 뒤따라 들어온 2차 스기타이가 말이죠. 2차 스기타이가 대단한 분들이 김한민족들이 뭐냐, 구한이 다 망하고 고조선이 망하니까 지금까지 구한의 치안체제를 도맡아 있던 그 스기타이들이 그 연락망을 통해 연락도 하고 통신도 하고 하던 스기타이들이 마지막 철수를 해가지고 일부 샤카족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석시들입니다. 샤카족 일부를 데리고 2차 철수를 합니다. 완전 철수를 얘가 들어와가지고 가야 문명권의 자리입니다. 이 스키타이가 두 종류로 들어왔죠. 이것이 가야국 수로왕이 노사나 부처라고 얘기를 안 들었습니까? 수로왕이 둘째 아들이 김알진데 김알진을 탈해를 시켜가지고 탈해왕 아시죠? 신라에 탈해가 왕 되기 이전에 탈해를 시켜가지고 신라를 들어보내게 그때 스라불로 들어보내게 되는 이유가 스라불 역시 전부 스기타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스기타이가 대부분 지도층이 넘어왔고 또 원래 있던 본래의 민족이 그 박씨 후손들이 확 살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 한반도로 다 모입니다. 이 한반도 한민족이라고 그럽니다. 스기타이, 곰족, 구려족, 대단히 위대한 민족. 하나, 고조선이 망하고 구려족 후손들이 대부분 한나라의 노예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을 구한이가 누구냐? 고구려를 만드는 주몽대왕이. 그 주몽대왕이 구려족을 구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고구려라 했다. 고구려라 했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한반도 내 사만 체제를 유지를 해야 될 것인데 그러한 서름을 받고 하다 보니까 강력한 국가를 표방을 하게 돼. 사만을 전부 다 하나로 통일하고자 하는 야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반도에 예를 들면 불행이라 그러는 것은 불행이다. 그때 한반도가 사만 체제로 그대로 갔으면 오늘날 일본이 저렇게 큰 소리 못 쳐요. 맨 마지막에 인간들 교화된 나라가 제 섬나라인 일본의 일본 구로족들이 맨 마지막 교화가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교화가 됐냐? 스기타에 의해서 전부 다 교화가 되었습니다. 뒤에는 백제를 통해서 교화가 됩니다. 그래 놔놓고 됐지. 오늘날로 와가지고 역사 왜곡하는 거 말이죠. 기맥히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대성보살도에서 이것을 전부 다 논하는 이유는 불법 파괴의 원인을 크게 다섯 가지를 정나라하게 연결을 해가지고 뭐라 지금까지 몇 시간에 걸쳐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역사 공부 이전에 불법이 와 진리인데 진리를 파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 뿌리는 그토록 깊다 이 말입니다. 우주간에부터. 그 뿌리가 깊다. 불법 파괴의 원인은 그 뿌리가 깊다. 어? 지상에 와서까지 방고와 공공은 바로 제바달라 아닙니까? 아테나하고 제부터 슬라머니 하는 부처님 불법에 반기를 드는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슬라머니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고대 인도 땅으로 서가모니라고 오신 이유가 그 때문에 오신 게예요. 부처님께서 교화를 하고 가셨으나 딱 가시고 난 뒤 바로 경계 결집에서 굴레 결집, 굴레 결집으로 탁 날아가지고 굴레 결집에서 불법 파괴된 불법이 중원 내륙을 통해가지고 그 한반도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행이 한반도는 남방을 통해가지고 장려화상 등에 의해가지고 가야에 가야본교로 자리를 했고 뒤에 뭐 이차도에 하나 가지고 뭐 신라가 국교를 바꾸고 그거요 똑같은 선전이라 이미 그때 신라 사이에는 상당히 불교가 뿌리 깊게 내려지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국교로서 받아들이기로 그때 받아들였다 하는 얘기밖에 안 되죠. 그래서 그 최고 정통 불법이 한반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토착 불법하고 합해져가지고 신라 불교가 대성 보살 불교로서 꼽힐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유물이 지금도 남아있는 경주 불국사유 석굴암이다 이 말입니다. 석굴암 부처님을 갖다가 이 나라 문화재 뭐 최고 수장이라 그러는 사람이 이제 침도 안 마르고 그 서가모니다 기억하고 그런 사람이 문화재 최고 수장으로 있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냐 이 말이야. 그래서 불법 파괴의 원인은 뿌리가 깊다. 깊은데 우리가 코앞에서는 당나라를 질책을 하고 당나라를 멀었다고 하게 되는데 당나라에서 그만큼 불법을 파괴하게 된 원래의 동기는 바로 방고와 후손, 어? 방고와 공공의 후손, 천간파군의 후손을 감추기 위해 가지고 중원의 정통성을 내세우려고 그러니 자 거기 좀 기록된 불법마저 서가모니 하느님 불법마저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파괴하게 된 거예요. 정금말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시대도 이만큼 변했고 말세인 지금 이승의 돈은 망했다고 그랬습니다. 부처님께서 성문성과 영강성의 돈은 이 나라에 망하고 없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 삼성에서 보살 돈은 남아있다. 보살성 지금 사람들 공부를 대학까지
뭐 거의 안 나온 사람이 없다시피 대학을 다 나왔는데 지금 이때가 보살도를 가르칠 기회는 또 적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선생이 와서 보살도 완성 체계를 세우고 하나하나 그 뜻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강의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불법 파괴하게 된 근본 동기를 여러분들 다들 공부를 해가 아셨죠? 어? 그러니까 이런 걸 공부를 하고 새롭게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 법을 대하고 공부를 하고 바르게 바라진 경전을 가지고 공부한다 그러는 이 자체가 큰 행복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행복이라 그러니 뭐 때문에 행복이라고 하는 건 의문을 하시려는 건 몰라도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압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으로서 불법 파괴 원인을 전부 다 진단을 다 했습니다. 다음에는 뭡니까? 자, 불법 파괴의 이제 원인이 나오니까 왜 BC 2000년부터 신들의 전쟁이 일어났느냐? 여기에 대해 소상히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지금 세계 각국의 종교가 썩어가지고 있는지, 썩은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걸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신을 벗었을 때 그대들의 구원이 바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신들의 전쟁이요. 신들의 전쟁은 지상에서 일어난 전쟁이다. 불법 파괴의 원인은 저 개천 이전부터 어? 천일봉 아시죠? 천일봉 지금 작은 검자리 별자리 있는데 에? 천일봉에서부터 쭉 밑에 내려오면서 전부 다 다들 짚었습니다. 그 불법 파괴의 근본 원인은 지상에서는 결과적으로 방과 공공이 그 재받달다가 방과 공공으로 이름해가지고 후손도 많이 남겼을 거 아닙니까? 저 중원대령 말이죠. 이번에 그 제가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한번 쭉 파헤쳐 보니까 진짜의 한족은 현재 중국 인구의 한 절반도 안 돼. 그럼 나머지 그 절반 중에 절반은 전부 다 한민족 한웅들에 의해서 연단 부처님에 의해서 참다 교화된 그분들의 후손들이다. 그러면 한민족이 우리가 한민족입니다. 그러나 어린애들이 오늘날 저분들도 다들 한족이래 이럴 거야. 한족으로 동맥동으로 싸서 막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내막으로 볼 때는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지금도 뭐 소생보고 방과의 후손 공공의 후손 찾아내라 그러는 것도 아 무슨 성지 무슨 성지 무슨 성지 싹 다 찾아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그렇게 하면 뭐로 할 것인지 지금 와가지고 그 사람 관심도 없지. 관심도 없고 어. 그러면은 우리는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경전을 왜곡이 됐다, 꽃이 됐다, 똑각을 나무래고 똑각을 여우라고 저번에는 똑각으로 하여금 제발 서가모니 부처님 진리의 법으로 들어가고 하소연도 많이 안 했습니까? 그렇죠? 눈도 깜짝 안 한다. 그런 것 같으면 이점 다 부딪혀야지. 소상하게. 세간 사람들이 이점 다 알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신들의 전쟁이 나오니까 또 신들의 전쟁에서 보면 강민족 간에 얽히고 섞이고 하는 이해관계, 이 지상의 이 이야기는 전부 다 나옵니다. 나오니까 이것을 파헤쳐가지고 알고자 하는 이유는 바른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 진리의 법에 기의를 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그네들이 진리를 비방을 하고, 진리인 채 진리를 가장을 하고, 저거기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된다고 거짓말로 하고, 거짓말하는 그 자체가 그 자들로 하여금 전부 다 육신 벗고 난 뒤에 마왕 품속으로 쫓아보내게 되는 결론이 나오고, 저거도 이것만은 막장이 나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신들을 굉장히 공부하기로 하고, 이번 시간 안에는 이것으로 불법 파괴의 원인은 전부 다 정리를 내서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